색깔이. 아, 딴 건가? 그 같다. 밥은 아닌 것 같은데요. 봉훈아, 세상에. 뭐예요? 봉훈아. 꽃, 꽃신, 꽃 막 붙여가지고. 아, 꽃신이네. 이게 그 얘기하시던 그 7cm 꽃신이에요? 네, 꽃신이에요. Made in Korea. 박수리요. 아, 박수리요. 이거를. 어머. 너무 좋아합니다. 재밌죠? 너무 좋아해서 예뻐요. 제가 네. 선생님 하이힐을 신고 춤을 많이 춰요. 진짜? 네, 그래서 힐 퍼포먼스를 굉장히 많이 하는 아티스트 중에 한 명인데 이렇게 우리나라 전통 박술려 선생님 꽃신을 제가 이렇게 신을 줄이야. 아, 한번 신어봐요. 맞을까? 250. 이야. 불편하지 않아요? 아니요, 전혀 안 불편합니다. 진짜? 네. 힐 신으면 또 조건 씨는 자신감이 확 올라오거든요. 걷는 발걸음이 사뿐사뿐. 저는 이런 신발을 신으면 제가 영웅이 된 것 같은 그런 자신감, 자존감이 높아져요. 망토 두르면 막. 네. 망토 두르면 막. 네. 망토 두르면 막. 네. 전화 올리겠습니다. 아니 벨소리 뭐예요 저? 나나나나나 그거죠? 제목 가사는 몰라요. 가장 전통적인 것과 가장 세계적인 거에 만남도 있으니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잘 빠져나가시죠? 아니 빠져나가는 역대급인데요. 게 아니고 일이 너무 많아서 네네. 그러니까 노래라도 신나게 들으면 좋잖아요. 저 네. 저런 걸 좋아해요. 내가 제일 잘 나감. 내가 제일 잘 나감. 망토 두르면 네, 네. 전화 올리겠습니다. 모든 노래 춤을 출 수 있거든요, 조건 씨가.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약간 전통 춤 춰야 될 것 같아. 한복을 입고 추면 더 이쁘겠다, 그지? 어떻게 뼛속 깊이 아티스트다. 아유. 오우, 예. 여기서 엔딩을 하네. 달라, 확실히. 이 꽃신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신데렐라처럼 자기 주인을 찾은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러면 저 주시는 건가요? 그럼요. 줄 수 있는데 이제 쇼를 좋아하긴 이르지. 우리가 해마다 하던 쇼를 이 코로나라는 이 전염병 때문에 못했잖아요. 조건 씨처럼 가능성이 무한하고 뼛속 깊이 아티스트가 분명히 그 무대를 서야 되거든요. 쓴다고 하면 신을 선물로 주는 겁니다. 세상에 돈자 없죠. 영업의 여왕님답게 제가 서도 되는 건가 모르겠네요. 좋아요. 정혜선 선생님도 그 비단 목도리 받고 이제 무대 서기로 했던. 네, 그. 아, 선생님, 바로 그 가방에 넣으시던데. 가방에 막 우겨 넣으시던데. 아, 예. 아, 그래서 하시는구나. 아, 소문이 났네. 소문이 지난주에 다 많이 났어요. 나와주세요. 와, 멋있다. 꽃신에다가 도포 자락이다. 너무 잘 어울리죠. 그리고 저 힐을 신고 저 도는 거 봐요. 턴동. 봐요, 그런가? 와, 멋있다. 한번 이 갓도 써볼까요? 오, 갓이요? 갓 처음 써봐. 너무 멋있죠, 저거. 여기에 근데 꽃신이 이상할 줄 알았는데 또 잘 어울리더라고요. 예. 아니, 선생님. 아, 저는 이것도 너무 멋있는데. 예. 제가 이왕 쓰는 거 좀 더 화려한 것도 혹시 있을까? 그럼요. 해가지고. 우리 있는 게 한복밖에 없어요. 예. 우리 지하에 가면. 엄청 비단 곡간 말고 네. 한복 곡간이 있어요. 한복 곡간. 와, 한복 곡간. 왠지 우리 집인지 우리 집 안 같아. 원단들 봐. 이게 딱 자산이죠. 와, 여기 진짜 엄청 화려하네요, 선생님. 화려하다, 진짜. 와. 옛날 생각나네. 저 옛날에 어렸을 때 엄마 한복 몰래 입고 거실에서 춤추면서 놀았거든요. 진짜? 몇 살 때요? 초등학교 때. 막 이렇게 해도 두르고. 와, 저는 진짜. 이게 이것 봐요.
아니 저렇게 치마 입는 걸 서슴치 않네요. 조금 씨는 진짜 이렇게 본인 취향이니까 뭐. 근데 그거를 이제 젊은이들은 취향이라고 말하지만 나는 또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선입견이 되게 있어요, 제가. 선입견이 되게 있어요, 제가. 선생님 어떠세요, 이렇게? 저는 조건 씨가 하는 건 다 좋아요. 조건 씨, 브라보. 멋있어, 우리 선생님 진짜. 아 근데 너무 예쁘잖아, 색깔이랑 얼굴이랑. 멋있어. 그러니까 저렇게 적 치마만 입어도 멋있다. 근데 한복 입으니까 K패션을 알린다라는 것도 자부심이 정말 막 강하게 오거든요. 자, 근데 갖춰야 예뻐. 오, 이것도 잘 어울리겠다. 잘 어울릴 것 같아. 오, 저 따로 보여줘야 또. 어머머머, 역시. 작품이다. 어우도. 역시. 진짜 사진으로 남겨야 되겠다, 저 한복들은. 와. 이거 멋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무대를 서겠어요, 안 서겠어요? 뭐지? 뭐 하얀색이었는데? 그냥 흰 도포 아니었나? 제가 한복을 거의 네. 43년째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한 번도 우리 조건 씨가 지금 입은 그런 복장을 처음으로 그럼 선생님 요것만 대답해 주세요. 네. 조건 씨가 거기에 꽃신을 신나요, 안 신나요? 아, 그것도 이제 끝까지 보시면. 그건 아니죠. 저 쓰겠습니다. 아, 이렇게까지 해주는데 안 쓰면 빈정상이에요. 한류 스타잖아요. 전혀 거부가 없이 잘 스며들었어요. 아, 멋있게 보여지겠구나. 박술려 조건 콜라보레이션. 우와, 조건이니까 이렇게 입힐 수 있는 거예요.